암은 재발전이가 왜 그렇게 잘 일어나는 걸까요? 암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이 과학적인 그 논리에서 네. 암이 이러이러한 원리로 한다. 네. 원리는 나와요. 네. 하지만 왜 암이 꼭 전이를 일으키는가 마지막에 가서 그거에 대한 뭐 규명된 거라기보다는 네. 이 우리 이제 암이라는 게 제가 이제 제 생각이에요. 네. 왜 암은 전이가 일어날까? 그리고 이 전이되는 과정이 이렇게 유전자 변이에서 오거든요. 네. 오는데 제 생각은 이한 곳에서 이게 크다 보면은 이것도 생명체잖아요. 네. 우리 인간도 어때요? 종족을 유지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그쵸. 불안하면 종족이 없어져 버리니까. 네. 암도 마찬가지로 지가 크다 보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 뿌리를 갖다가 뿌려놔야 되는 거라. 네. 그래서 여러 군데다가 자손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암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네. 그런 개념으로 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나. 제 생각이 그런 거죠. 아, 그럼 이제 만약에 원발암이 유방암이에요. 네, 전이가 돼가지고 뭐 간으로 갔어요. 그럼 이제 간암이 된 거잖아요, 일종의. 그거는 네, 간암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보는 그건 거죠? 네. 유방암이에요. 아, 그래요? 전이 유방암. 그러니까는 어, 뭐냐면 왜 유방에서 유방암이잖아요. 그러면 세포가 유방세포에서 만들어진 암이죠. 그러면 다른 데 간으로 갔어. 간에 있지만 네. 이암 조직은 유방세포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구분이 확실히 되나요? 같은 게? 그렇죠. 조직 검사하면은 분류가 오. 되죠. 아, 그러니까 안 이제, 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다 분류가 돼요. 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미 전이된 상태에서 암인 줄 알았다 했을 때, 뭐, 간하고 유방에서 만약에 암덩어리가 발견됐다고 하면은, 그걸 떼보면은 이게 같은 건지 아닌가 어느 이제, 지역에서 왔다는 게 100%는 안 돼요.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 다 뭐냐면 어디서 온 암이라는 것을 짐작을 할수 있어요. 그럼 이제 뭐 내가 뭐 전신암이 퍼졌다고 해도 항상 원발암이 어딘지는 규명이 되는 거네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은 돼요. 대부분 돼요.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네. 조직을 때 간에 이렇게 암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거 네. 떼보니까 이게 간 조직이 아니야. 네. 그게 다른 데인 것 같아. 근데 예를 들어서 유방암 조직인 것 같아. 네. 그러면 유방암에 어디 혹이 있는가 찾아보는데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원발암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암이 아, 생겼다가 원발암은 내거 면역 세포에 뭐 잡아 죽이든지 해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전이된 것만 간에 가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오느냐면요. 암은 전이 되면은 이미 원발암하고 성질이 달라요. 훨씬 더 독해졌어. 그러니까 우리 면역세포에 원발암은 내거 면역세포가 크다가 이 면역세포에서 없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없어졌지만 자기 손인 전이 돼 있는 이 암은 이미 이 암보다는 성질이 독해졌어. 그러다 보니까 면역세포에 안 죽어. 그게 원발암이 그래서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원발암을 못 찾는 경우도 있고 또 찾더라도 원발 지역에 암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종종 아, 그러면 이제 그 원발암을 이제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 우리가 적절한 항암제를 쓰기 위해서 아는 건가요? 그렇죠. 그거는 전이 암이니까 예를 들어서 간에 유방암 전이가 됐다. 그래서 간에 있는 거니까 간암이잖아요. 근데 간암 약을 쓰는 게 아니에요. 유방암에 쓴 약을 써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유방세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 그럼 이제 원발암이 생겼다가 이제 전이가 됐고 그 원발암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전이나 암도 잘 잡아서 이제 거의 뭐 눈에 보이지 않는데 재발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 재발암은 다그 이전의 암들과 똑같다고 볼수 있을까요? 재발하고 전이암은 다르잖아요. 재발이라고 하는 것은 암이 있던 자리에 다시 생긴 걸 말해요. 전이암이라는 것은 암이 있던 자리를 떠나서 다른 걸로 이사를 간 거예요. 이사를 갔다기보다는 새끼를 친 거예요. 그쪽에 가서 생겼기 때문에 이게 전이암이란 말하고 재발암하고는 달라요.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재발암이나 전이암이 예전에 있던 원발암보다는 성질은 더 나빠졌어. 근데 재발암하고 전이암하고 그러면 어느 게더 나쁘냐? 전이암이 더 나쁘겠죠. 왜? 전이암은 여기서
저기까지 가려면은 림프관을 타고 갔든지 네. 혈관을 타고 갔든지 네. 가잖아요. 네. 그럼 림프관에도 수많은 면역 세포들이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네. 혈관도 맞아요. 지키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지나가면서 안 죽고 다른 데까지 간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훨씬 더 독해야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재현이암이 재발암보다도 더 독하다고 봐야죠. 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재발암은 그럼 그 같은 항암제를 계속 쓰는 건가요? 그렇죠. 그 대신 이제 재발 전이 했을 때 네. 쓸 수 있는 약제들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프로토콜이 달라요. 원발이었을 때 쓰는 프로토콜하고 네. 재발 전이었을 때 쓰는 프로토콜이 달라요. 그럼 재발 전이 암은 항암 내성이 더 강한가요? 그렇죠. 항암 내성이 되게 이제 재발하고 전이 암이 됐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암 줄기세포라는 용어를 참 많이 써요. 네. 이제 줄기세포 쪽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특히 이제 전이가 되는 경우는 우리가 대개 암은 상피세포에서 이제 암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어디 한 곳에 떨어져갖고 전이 되려면 네. 이 암 세포가 몇 개 떨어져서 그리 가지를 못해요. 이게 우리가 여기서 암 덩어리에서 떨어지는데도 유전자가 관여를 네. 해요. 그 다음에 떨어져 나왔으면 우리 암덩어리도 떨어져 나오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그냥 죽어요. 모든 우리 세포는 조직에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죽는단 말이에요. 안 죽는 것은 안 죽으려면 우리가 EMT라고 해가지고 상피 세포가 이게 그 메센카이멀 세포라고 해서 간질 세포라고 바뀌어요. 그래서 이걸로 바뀌어야만이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바뀌는 과정이 또 EMT라는 또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EMT가 된 상태에서 다른 데 혈관을 타고 가서 네. 여기서 다시 MNET라고 해가지고 네. 간질세포가 또 상피세포로 바뀌어야 돼. 이런 과정을 거치려면은 이게 네. 이 과정이 되게 줄기세포 상태에서 일어나요. 줄기세포. 그러다 보니까 이 되게 특히 전염 같은 경우는 줄기세포암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그 항암제나 방사선에 안 들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원발암에서는 줄기세포가 있지만은 네. 대부분의 세포가 쫄병들로 구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이암이 되면은 네. 장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장교들은 전쟁터에 보면 쫄병들은 잘 죽지만 장교들은 잘 안 죽잖아요. 후방에 네. 있으면서 안 죽잖아요. 네. 그렇지 마찬가지로 주로 장교들이 모여가지고 생긴 이제 암덩어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죽어. 그 다음에 항암이나 방사선 내성이 잘 생기고 네. 그 다음에 성장 속도가 늦어요. 새끼들을 만들어서 막 뿌리는 효과는 있지만 네. 지 스스로를 갖다가 이렇게 그 성장하고 한 개가 두 개도 하는 것은 늦어요. 그러니까 항암제 공격 잘 안 받아요.